현대차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제 행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한국거래소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증권가에선 현대차가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조건을 갖췄다라는 분석을 나옵니다. 앞서 현대차는 올해 최소 배당금을 주당 10,000원 이상으로 확정하고요. 향후 3년간 4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행보도 수익 개선을 위한 차별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요, 창사 이래 최초로 글로벌 완성차죠.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신차를 공동 개발 또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체코 완성차 브랜드 스코다와 손을 잡는 등 친환경차 생태계 확대에 노력 중입니다. 전기차 캐즘과 가성비로 무장한 중국차 판매량 확대를 방어하기 위한 방안도 세웠습니다. 현대차는요, 2030년 판매 목표를 35만 대 낮춰 잡았는데 하이브리드카나 SUV 비중을 늘려 이익률을 지키겠다라는 설명입니다. 역대급으로 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자동차 업종, 세계 시장 진출 확대의 밸류업까지 현대차 투자할 이유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제 비었습니다.